실물이 더 낫다 뭐 이런 말은 또 안 하시네요. 아, 아니, 아까 했는데. 아 했어요? 예.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랑 생각보다 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어.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미남이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본이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적응이 안 되실 겁니다. 방금 만난 지 1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 오셨죠? 포천에서 왔습니다. 포천, 제가 또 포천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 포천 옆에 양주에서 예. 덕정 예. 군부대를 그날 차량을 딱 정해두시고 오셨어요.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을 못 정하시고 상담이 끝날 때까지도 못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나는 이 차 살래라고 딱 집어주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객님께서는 후자죠, 후자. 예. 딱 집어주셔서 오셨어요, 요 차량. 포만도 스포츠 디젤 4륜을 또 봐주셨습니다. 또 아무래도 포천에 계시다 보니까 4륜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혹시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작업차로 지금 에어컨 쪽에서 아, 네. 이제 하고 있어서 원래 아. 세단 타다가 적재라 네. 이렇게 불편해서 아. 막 쓰고 네. 긁히고 네.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사용하는 게 딱 편한 정도. 요걸 그러면은 네. 업무용 차량인 거죠? 예. 에어컨 어떤 거 하시는지? 수리랑 세척이랑 네. 이거 뒷광고 건 아닙니다. 뒷광고 아닌데 우리 구독자분이니까 한마디. 이번에 남양주에서 시원하게 활동 중인 네, 대표 강준호입니다. 아, 그 나중에 번호 한번 남겨주시면 예. 광고는 아니지만 그 예. 번호 혹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아. 어떻게 또 비싼가 구독자님들이니까 싸게 좀. 아 예.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싸게. 5만 원이라도 싸게 좀. 아 예. 어 진짜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근데 이제 주로 적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셨나요? 예, 예 많이.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차종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적재 용도로는 요 차량 만한 게 없거든요. 요 다마스라고.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예, 제가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길도 이제 미끄럽고 하다 보니. 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한 진지하게 상담을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 야외 주차장에 차가 있다고 해서 야외 주차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야외 주차장은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관리가 안 된 차량이 더러 있어요. 아. 만약에 이 차 오늘 제가 보고 상태가 안 괜찮으면 예. 좀 사지 말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포초에서 오셨다고 저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판금을 8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군대 전역하고 나서 또 계속 하다가. 아니 판금 8년이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시지 않나요? 예.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예. 그 본인 말고 예. 판금 8년 차면 예. 어느 정도 버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지역마다 금액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예. 맞아요. 용인에서는 네. 한 5,600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와, 8년 차면 예. 어, 연봉이 그냥 거의 그러면은 거의 한 6천에서 거의 안돼 이게 아. 세금 떼고니까 네. 한 7,8천원씩 아. 제가 나오기 전에가 5,6천원이었으니까 지금 더 올라가지고 그 정도인 네. 거예요. 아. 특전사 출신 차량. 내가 외관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슬 쓸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실 좋지 못한 겁니다. 아. 어 이게 실내에 있었으면 사실 이럴 이유도 없는데 지금 판금집을 8년 정도 하셔서 제가 뭐 칠이 들어갔네 어디 판금이 들어갔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디텐더 쪽이 그림자져서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디텐더가 칠이 들어간 정확한 거는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를 봐야지. 이게 마모선이 있습니다. 여기 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열받고 씻고 열받고 씻고 이러면 녹이. 자 지금 차량을 빼냈죠? 예. 빼내가지고 제가 외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예 좋습니다. 네. 저 되게 쿨하십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판금에서 한 8년 정도 해보셔서 오히려 외관에는 별 신경 안 쓰는 타입이시고 약간 외관은 사실은 깔끔한 편이에요. 요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체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리프트를 뛰러 가기 전에 휠베이스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돌려집니다. 각도가 크게 돌려지죠. 그러면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여기 하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출장 매입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보는 경우인데
그 여기에 보시면 조인트나 혹시 허브라 네, 오, 다 아시네요? 오목이야 아, 네. 여기 보시면 부식류가 이미 크랙이 다 있죠 크랙가 있고 크랙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건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운행을 바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100% 장담하는데 하체 잡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아예 수리를 하실 생각이라면 제 차주한테 얘기를 해서 수리 빼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네. 나는 싫다 아 수리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아예 그냥 다른 차량을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럼 뭐 빼주신다면 수리하는 쪽으로 아 네 이렇게 메이드 짓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 이것도 한번 말하는 게 지금 저기 귀 달리시는 분들 다 이 차 보러 왔습니다 아 진짜로? 네 겹쳤어요 아. 진짜로? 네 차주가 계속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 다 제가 직접 뺐다 어. 우리가 먼저 봤다 어. 이런 식으로 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희 뒤에, 늦었으면 차 뒤에 두 분, 두 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두 팀이요 거짓말 전 어. 제가 신기해서 제가 저를 보는 줄 알았는데 아. 차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아, 전 깜짝 놀랐네 저는 제 팬인 줄 알았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제가 운전할 때 조금 험하게 하거든요. 아, 전 시운전 할 때만 그렇게 아, 운전해요.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방지턱 같은 거를 브레이크 밟고 넘으면 지금 소리 안 나잖아요. 예. 예, 소리 나야 정상이거든요. 저 정도 부식 상태면 찌그덕찌그덕 소리. 예, 지금도 좀 소리 나야 돼. 그거 들어보시라고 창문 올리고 잠시만 주행 좀 할게요. 어, 근데 다시 생각하면 아찔하다. 10분만 늦었으면 허리에 물 들러 될 뻔했다. 제가 만약에 뭐 촬영한다고 막 이렇게 군주작거리고 했었으면 조금. 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겠죠. 우리가 저기 서서, 와,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었고, 차 뺏겼습니다. 이러고 있었고, 저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땡 지나갔었던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은 가져가라고 신에 계신. 신에 계신. 사실, 제가 섭외해놓은 배우들입니다. 아, 농사입니다. 대표님, 네? 요거 하체 있잖아요. 부식이 다 터져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 다 터진 거 아닌데? 아, 그 괜찮은 거예요? 아,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저런 거예요? 크랙 가 있던데? 아, 조금 균형은 갈 수 있죠. 지금 차가 바운드 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터진 거 맞아? 이거 터졌잖아. 예. 네. 로어한 볼 터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유형이 생길 수 있는. 근데 아직은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직 소리가 안 나더라고. 보이스가 지금 좀 아, 그래서 소리 안 나. 자, 이거 예. 한번 보실래요? 예. 네. 자, 만약에 차를 사시면 어차피 수리비는 그거 차한테 얘기해서 어차피 수리는 수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괜찮으시면 네. 결정을 하시면 여기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교체를 바로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 펜 우유 같은 거는 살짝 비치는 거는 예. 운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것도 수리를 해드릴 거예요 무상으로 해드리는데 한 달 안에 성능 보증 접수가 가능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대신에 한 시간 좀 걸려요 그거는 뭐 차를 한 하루 이틀 정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결정을 하시면 바로 수리를 하고 예. 아니면은 또 다른 차를 보고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은 이 차량으로 픽스를 하고 예. 하체 털고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근데 조금 뭐랄까 이렇게 영상 찍으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기도 있어야 되고 예. 약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다 좋다 좋다만 해주셔가지고 위기는 있었죠 아까 A팀 두 명이 있었어요 아 그 충분한 위기였죠 티가 안 나는 위기였지 정말 다행히도 그 심각한 우유 같은 건 없었고 EGR 쿨러 뭐 이런 쪽도 다 냉각수 그다음에 호수, 헐거움 이런 증상도 다 없었고 그다음에 이륜, 사륜 작동 잘 되는 거 확인은 다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하체 부분도 100%가 아니고 한 30% 정도만 가리를 하면 될 거라서 크게 차주분도 부담이 없을 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수리 마저 하고 예. 다시 돌아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예. 네. 자 오늘 저랑 이제 상담 후부터 그다음에 차량 정비 저까지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한번 너무 뻔한 거 재미없습니다 좀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재밌게요? 네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제가 답을 정해놓고 와서 네. 깔끔하게 네. 딱 끝나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한테 그 차를 안 파시려고 막는 느낌? 좀 막아봤습니다 막아봤고 그 하체나 서비스 제가 또 촬영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서비스 베풀 수 있는 거 하체는 수리는 당연한 거고 서비스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마음에 드십니까? 아 예 완전 만족합니다 아 편형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부에 나갔긴 했는데 또 이제 시원하게 우리 대표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포천, 서울, 양주 뭐 덕정 뭐 이런 데도 또 다 가시나요? 양평 이런 데도 가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연락 주시면은 네. 조율해서 혹시 평양도 가시나요? 어 평양도 가능합니다. 그럼 건너가실 거예요. 가시고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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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나중에 꼭 댓글 좋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 3위 내 차가 퍼졌습니다 이런 댓글 안 남기셔도 되고 예. 꼭 댓글 좋게 남겨주세요. 차량은 부산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